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일터로 돌아가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고요?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를 하고 다음 날까지 운송 업무에 복귀하라라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을 했는데요. 운송업계에 이게 업무 개시 명령이 도입된 게 2004년이었고 네. 한 번도 도입이 안 됐거든요. 네. 사상 처음으로 지금 도입이 된 겁니다. 네.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을 끝까지 엄정히 묻겠다.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발언을 내는 거 보니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지면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명령서를 받으면은 바로 이제 다음날 24시까지 업무에 복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대상은 시멘트 업종 운수회사 209개 그리고 운수종사자 2,500명이 현재 지금 이 명령서를 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받은 다음날 복귀를 안 할 경우에는 운행정지 혹은 자격정지가 되고요. 아니면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도 가해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무겁네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강대강으로 가는 이유가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차가 완전히 갈리기 때문인데 그걸 쉽게 어떤 입장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화물 운송업계에서는 이거를 이제 최저임금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안전운임제라고 이제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네. 최소한 운임이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 그래서 노사가 항상 앉아가지고 이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2020년에 도입이 됐는데 일몰제라서 올해 연말에 이게 끝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 6월달에 이제 이미 한번 파업을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정부랑 좀 더 협상을 한 상황 협의를 더 이어가겠다 이렇게 한 건데 그게 안 된 상황. 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노조 측의 입장은 뭐냐면은 영구히 예. 아예 제도화하자라는 겁니다. 또 네. 하나는 이제 시멘트 그리고 컨테이너 운송 요 두 군데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철강 위험물질 자동차 곡물 택배 등 다른 화물차에도 다 적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화물연대 주장이고 예, 정부는 품목 확대도 할 수 없고 그리고 3년 일몰제로 다시 3년만 연장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업무 개시 명령 내려주고 이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다 보면 대화의 여지,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이제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난 6월에 화물연대가 파업을 했고 예. 그게 이제 8일 만에 이제 파업이 종료가 됐는데 그때 정부가 예. 일몰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고 또는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한 건데 문제는 네. 정부가 5개월 동안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대화를 안 하고 그러니까 노조 측 입장에서는 정부가 아무런 의지가 없다. 정부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다라니까 이제 다시 이제 연말에 파업에 들어간 거죠. 당장 12월 말이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다시 2차 교섭을 진행하기로 한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이제 발동을 한 거예요. 그냥 화물연대 입장에서 보면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다라는 거는 화물 노동자에 대한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지도부는 삭발을 하고 강력 투쟁 하겠다 이런 의지를 좀 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해서는 가처분 신청, 위헌 소송 등 법률적인 방법으로 대응할 것을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 네. 이 업무 개시 명령 자체가 좀 더 상황을 좀 꼬이게 만드는 거 아니냐, 너무 이제 강대강으로 부딪히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이 자체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일단 화물연대의 어떤 법적 지위라는 게 조금 엇갈리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다 자영업자예요. 개인 개별 노동자고 개인 사업자고요. 개인 사업자 네. 개인 사업자들이 그런 업체랑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운송을 하는 건데 그래서 화물연대라고 하는 거군요. 화물연대 네. 화물노조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정부는 그래서 이거를 파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자 않고 있습니다. 네. 집단 운송 거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런데 노동자로 인정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자영업자인데 그러면 업무에 복귀해라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죠.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겠다라는 건데 이럴 때는 또 노동자로 보고 또 복귀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예를 들면 치킨집 사장님인데 내가 오늘부터 치킨 안 만들어. 근데 뭐 정부가 치킨 만드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ILO 국제 노동 기구 이게 우리는 한국도 그 협약의 비준으로 했는데 강제 노동 금지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이런 논란까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공개된 윤석열 대통령과의 외신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노동관을 좀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서 로이터하고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강조하면서 전투적인 노조 문화가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눈에 띄었는데 그러니까 화물노조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이 노사관계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보 시절에도 전체 근로자의 4%를 대변하는 강성노조가 완전히 취해법권이다라고 해서 조금 반노동적인 어떤 시각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연장되고 있는 것 아니냐. 노동자나 파업을 완전히 경제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보는 거 아니냐. 지금 뭐 이런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협상을 통해서 푸는 게 가장 좋은 그림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 내일 만나는데 정부도 뭐 이 안에 대해서 새로운 안을 지금 가져올 분위기도 아니고요. 네. 지금 업무 개시 명령서가 송달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근데 이게 안 받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등기로 날라오는데 그래서 다 뭐 피해버리거나 잠적해버리는 수도 있어요. 예전에도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도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 이런 사정이 있으니까 이게 파업이 오히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더 문제는 이제 지금 서울 지하철 노조도 파업을 하고 철도 노조도 지금 오늘 최종 협상이 결렬됐더라고요. 서울 지하철 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종 협상이 결렬이 됐는데 이게 사실은 다 안전 문제에 관련된 거거든요. 네. 여기도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고 하면서 지금 안전 문제 이슈인 거고 이 안전운임제도 최저임금 보장하지 않으면은 교통 사망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런 것들을 보장하라는 거라서 정부가 좀 이런 안전 문제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협상 또는 뭐 정치로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치 좀 아는 형님들 모셨으니까 거기에서 이야기를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